최 목사님 중간중간에 추임새가 아주 멋져. 예. 이게 자세히 들어보면 내가 예. 저희 국민들의 소망은 잡으려니까 국민이 될 거라. 저는 사실 이걸 모르게 돼요. 국민 모르게 해요. 국민 모르게. 아. 네. 고통스러웠죠. 분노가 치밀고 참담함과 기괴함과 나만 보면 안 되잖아. 이 장면을 온 국민이 봐야 되고 시청자들이 봐야 되니까 사병. 추임새를 넣어줘야 되고 변죽을 넣어주고 아. 또 살살 구슬리기도 하고 내 질문의 독특성 때문에 저 사람이 안 하던 말을 끄집어내도 안 되고 해야 될 말을 봉지시켜도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있는 말을 다 드러내야 돼. 나는 저희 국민들의 소망은 참으려니까 국민이 될 거라. 저는 사실 이걸 모르게 돼요. 국민 모르게 해요. 국민 모르게. 아. 자꾸 일어나니까 통일이 되어 있더라. 이거같이 몸서리 치고 소름 끼치는 거는 없어요. 그건 뭐냐면 눈 뜨고 나니까 통일이 아니라 눈 뜨고 일어나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고 거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정도인가? 예전에 그 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속 신앙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좀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최 목사님 중간중간에 추임새가 아주 멋져. 예. 저희 국민들의 소망은 잡으려니까 통일이 됐더라. 저는 사실 이걸 모르게 돼요. 국민 모르게 해요. 국민 모르게. 아. 네. 이거 그래서 이제 그 보는 사람들이 특별한 그 뭐 미리 어떤 전반 지식이 없어도 네. 충분히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잘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있어요.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야 그거를 인내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인내했는가. 그 영상에 사실 편집된 거지만 실제 길이는 굉장할 거 아니에요. 굉장해요. 와 그리고 도대체 김건희랑 뭐, 예.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야 그걸 어떻게 참으셨는가. 이게 자세히 들어보면 내가 국민 모르게 해요. 국민 모르게. 아. 네. 들었어요. 나오는 거 들었어요. 네. 혹시? 네. 들었어요. 제가 거의 커피잔이 아예 언덕컵하고 뭐고 대갈통 내리치고 나 그냥 가야지 하고 싶은 충동을 얼마나 많이 느꼈겠냐고요. 느꼈고 그렇죠. 들을 수 없는 그 고통 감이 정말 그 저 세치허에서 나오는 혹세무민 책임감 없는 무속인이 저 함부로 저 짓거리는 저 말 때문에 그 윤석열 김건희가 이 국정을 그때 당시에도 나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잖아. 인지를 했으니까 그걸 찾아간 거고 네. 그 분노가 막 여기까지 오는데 나만 보면 안 되잖아 이 장면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온 국민이 봐야 되고 시청자들이 봐야 되니까 사병과. 추임새를 넣어줘야 되고 변죽을 넣어주고 아. 또 살살 또 구슬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의 우리 집이 헐리우드에서 12분 거리인데 연기력도 펼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줬는데 고통스러웠죠. 고통스러웠고 진짜 대단한 인대 같아. 그리고 한 번 만날 때마다 4시간, 3시간을 만났어요. 그걸 네. 3번을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천공 집무실에서 2번 네. 지하 커피숍에서 1번 한 번 만날 때마다 3, 4시간을 만났는데 그게 이제 내가 들키면 안 되잖아. 그렇죠. 들키면 안 되니까 자꾸 기자처럼 질문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다양한 화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화제로 말을 하다가 푹 치고 질문을 던진 거야 이게. 아, 그... 많이 추려낸 거야. 그러니까 질문 답변만 추려낸 거야 저게. 그러니까 쓸데기 없는 소리를 내가 많이 한 거지. 뭔가 이제 의심을 안 하게. 그렇죠.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언덕화바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저게.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유출해내는 거예요. 내 질문의 독특성 때문에 저 사람이 안 하던 말을 끄집어내도 안 되고 그렇죠. 해야 될 말을 정지시켜도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있는 말을 다 드러내야 돼 나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걸 총동 연기력 심리학 뭐 이것저것 다 총동을 해가지고 나온 작품인데 고통스러웠죠. 분노가 치밀고 참담함과 기괴함과 어떤 때는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이거 난 특히 이거 수염 이렇게 머리 하다가 봐봐.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머그잔에 이러거든. 이러고 또 예, 이제 이러고 하는데 이게 안테나야. 신을 받는 안테나야 이게. 아 그래요? 신을 받는 안테나기 때문에 언제 한번 삼손처럼 삼손, 머리를 쏙 딱 잘라놔가지고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 윤석열 여사도 천공의 그 소나기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아홉 클립이 나간 거예요. 영상이 아홉 개 클립이 예. 제목이 네. 이렇게 나갔는데 세 번을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말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걸 본인이 인지를 못해. 그치고서. 그래, 그래가지고 아홉 개 클립 중에는 중복되는 게 또 하나 들어갔어요. 일부러 넣은 거야. 근데 똑같은 장소지만 시차는 달라. 그래요? 똑같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들렸는데 나는 진짜 우리 가장 이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자고 일어나니까 국민들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이 되었더라. 소름이... 이거를 이제 천공도 대단하지만 천공의 옆에 있던 그 신경의 이사장 그 신경의 이사장한테 천공이 꼼짝 못해요. 신경의 이사장이 거들잖아. 자고 일어나면 국민들이 깜짝 놀랄 통일이 되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만의 미리 플랜을 짜놓은 그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통일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 아무도 모르게 통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능합니까? 그 통일이 뭡니까? 그 통일은 통일이라는 것을 하나 우리가 성취하려면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왜 80년 동안 통일이 안 됐냐고. 내년이면 맞습니다. 80년인데 왜 그렇게 쉬운 통일인데 이때까지 날국인다는 영웅 호걸들도 대통령들도 왜 그걸 통일을 못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통일을 저 천공 무속인이 아무 말 대잔치로 이제 한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이 되어 있더라. 이거 같이 몸서리치고 소름 끼치는 거는 없어요. 그건 뭐냐면 눈 뜨고 나니까 통일이 아니라 눈 뜨고 일어나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고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치킨 게임을 해가지고 한쪽이 항복을 해야 하는 거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사인을 하는 거지. 김정은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목사님 무슨 정상회담이 필요했습니까? 만나자마자 통일협정 조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잖아. 항복선언이죠. 예,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는 건데 그건 결국 뭐냐면 남북한 전쟁을 해서 폐허가 되면 그 폐허된 상태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재건한다거나 미국이 한반도를 재건한다는 명목하에 일본이 통치할 수 있고 미국이 통치할 수 있는 것도 예상될 수도 있고 아주 이거는 정말 무서운 통일 계획인데 이걸 이미 다 짜놓았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천공은 지가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고 대통령실은 뭐 저거 뭐라고 떠들든지 우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불행하게도 대통령실과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이런 기구들은 이 천공이 윤 대통령한테 넘기고 또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내각에 지시하고 국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들이 그게 시행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이번 2월 5일 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4대 연구원장들을 불러놓고 뭐 통일연구원장 무슨 국립외교안보연구원장 이런 4대 원장들을 불러놓고 뭘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 뭐라 그랬으면 자유 북진 정책을 한다는 북진 정책. 응? 북진 정책은 이승만 때 나왔던 건데 드디어 그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진 정책. 얘는 이제 뭐 포장을 했어. 학설로 포장을 했는데 자유북진 정책이라는 거는 이승만이 주장한 거를 윤석열 시대의 언어로 바꾸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뭐냐면 흡수통일 북진 정책 그리고 북을 섬멸하고 북의 정권을 괴멸하는 그런 인민들과 정권을 분리하는 정책이거든. 어떻게 정권과 인민을 분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북한의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가장 이제 전율을 느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사람들이 천공을 그냥 덤덤하게 바라본다거나 윤석열 정권, 정부와 대통령실을 아무런 의혹이나 아무런 그런 검증 장치 없이 예전처럼 대한다면 내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대한다면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는 거죠. 어디로 치닫고 있는 건지 지금 우리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